대한민국 공직 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 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수간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들 이제 도태우 후보, 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이렇게 등록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이고, 제가 이렇게 도태우 후보가 이제 그렇게 아주 유력한 그런 원내 진입을 앞두게 된 것은 이 선거 공정성을 그동안 계속해서 노력해왔던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이제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일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동안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되면은 참 사람이 그래도 괜찮았는데 원내 입성을 하게 되면 급격하게 바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일부는 또 재선 고지를 위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공천을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공천에서 멀어진 분도 계신데 어쨌든 또 대우 변호사가 이제 변함이 없을 거라고 보죠. 없이 원내 입성하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행안부 같은 데를 지원을 해가지고 그기는 선관이 소관이니까 사전 투표 제도 개선을 위해 가지고 힘을 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또 사람이랑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아니야.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변할 수가 있는 존재니까. 예. 그리고 이제 대구, 중구, 남구는 뭐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예. 국민의 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겠죠. 아니면 뭐 선거관리위원회가 도태우 씨를 반드시럼 낙선시켜야 되면 필사적으로 노력하겠지만 대구는 뭐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도태우 변호사 함께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신뢰 문제고 믿음의 문제고 신념의 문제니까 그동안 이제 어려운 상황에 한 4년 정도 사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것처럼 원내에 입성했어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제도계에 속하는. 이 사전특조제도 개혁을 추진하는데 깃발을 도태우 변호사가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본 많은 그런 국회의원들, 친분이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국회 입성과 동시에 완전히 변질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여럿 봤습니다. 여럿 봤기 때문에 그동안 그 사람들이 뭘 해왔고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를 그냥 이,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처를 도태우 변호사는 걷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지만, 노파심에서 이러면 한번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내에 뭐 모든 사람들이 다이 문제를 바라보려고 안할거 아닙니까? 바라보려고 안 하는데, 도태우 변호사 여러분들 깃발을 들면은, 그러면은 또 당내에서는 당론이라는 것이 있고 하니까, 그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다행히 이 선거 공정성 문제의 취지에 아주 크게 동감하는 다른 후보들이 좀 많이 이렇게 원내에 입성할 수가 있으면 아주 그보다더 뭐, 더 알라이 없는 일이겠죠. 그렇게 보고, 일단 그거는 이제 다른 영역이니까 도태 변호사가 변절하지 않고, 변심하지 않고, 본인이 처음에 가졌던 그 생각대로 선거 문제를 바로 잡는데 그렇게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